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저희가 이상로의 빨간 주식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2차전지 관련된 부분을 꾸준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우리가 2일 전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지금 이틀 전에도 2차전지 ETF가 출시를 하면서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9월 12일이었는데, 괜찮다. 이건 일시적인 요인이니까 좀더 상승을 기다려 보자. 오히려 지금 현재가 바닥 구간을 다질 수 있는 자리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마찬가지로 이제 저런 영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부분도 51만에서 53만 원대가 저가, 바로 이제 월봉상에서에 대한 저가이기 때문에 쉽게 깨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 자리에 대한 지지를 밟고 강하게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스럽게도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면서 강하게 반등이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전일 방송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고미정 앵커가 저한테 이제 물었죠. 이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현재 구간에서는 포스코 홀딩스도 사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행스럽게 오늘 또 반등이 강하게 나타났는데, 자, 오늘 일단은 이런 포스코 홀딩스 또는 이제 2차 전지주들에 대한 반등을 어떻게 봐야 될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과연 너무 앞서 나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신고가까지도 과연 가능할까에 대한 부분도 한번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2차전지 관련된 부분 꾸준하게 업데이트하면서 그 내용을 담아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면 수익에도 긍정적인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고, 마찬가지로 이제 2차전지를 매매하시면서 2차 전지에 대한 정석, 강의 같은 건 없을까? 저희가 이제 그 한국경제TV에서 제가 하루에 1시간씩 해서 총 8강을 저희가 찍어 놨습니다. 그래서 1강이 더 남았습니다. 마지막 1강이 더 남았는데 지금까지 방영된 것은 총 7강까지 방영이 됐기 때문에 뭐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보존재, 공정장비, 폐배터리, 전고체, 뭐 나중에 ETF까지도 한번 다 담아놨는데, 그 영상들 보실 분들은 체크해 놓으셨다가 출퇴근 시간에 또는 이제 짬나는 시간마다 보시면 틀림없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 이제 좀더 빠른 정보들을 드리려고 하고 좀더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오늘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을 좀 잡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최근까지 이제 강세를 보였던 것이 이제 AI 로봇 관련돼서 강세를 보여서 또 단기간에 또 많이 올라왔습니다. 저희도 AI 로봇을 공격을 하면서 뭐한달 만에 스맥이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것들은 단기간에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뭐 그렇게 움직일 종목이 아니죠, 사실. 근데 이제 이런 종목군들이 취약점이 있어요. 바로 이제 실적이라는 취약점이 좀 있습니다. 이제 9월 달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10월 달이 되면 이제 다시 한번더 실적이라는 부분이 이제 부각이 될수 있습니다. 9월 달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미리 좀더 정보를 좀 취합해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매수를 보이기도 하는 것이 바로 9월 달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3분기라는 것이 7월 달, 8월 달, 9월 달이기 때문에 이제 9월 달에 접어들면서 미리 이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기관에 대한 움직임이 조금씩 바뀌고 있고 외국인에 대한 움직임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이제 그 수출 동향표를 좀 한번 보시겠는데, 요거를 이제 해석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자세히 좀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해석은 제가 최고가 아닌가 그렇게 좀저 혼자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시면 차트를 한번 틀어놓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15대 품목별 수출 추이, 우리가 이제 9월 1일에 발표됐고 10월 달에도 10월 1일에 발표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꾸준하게 수출이 늘어났던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자동차고 또한 가지가 양극재, 2차전지 안에서 양극재였는데, 오늘 이제 2차전지만 좀 중점적으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2차 전지를 보시면 우리가 지금 현재 6월 달에 그 피크를 치고 7월 달에 조금 껴서 8월 달도 조금 끼는 모습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8월 달은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조업 일수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휴가 시즌이나 미국도 이제 베케이션 시즌이라고 해서 주식에 대한 거래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만큼 이제 조금 쉬어가는데, 현재 양극재라든지 2차 전지에 대한 매출은 어디서 많이 나오냐 하면, 미국과에 대한 무역, 유럽과에 대한 무역에서 많이 나와요. 그것은 일전에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현재 미국에 대한 조업 일수에 대한 감소, 생산 일수 감소가 반영돼 가지고 지금 이제 740을 기록했던 것이 이제 8월 달 통계치였고, 자동차도 보시면 그 좋았던 자동차도 자, 5904에서 5293으로 줄었습니다. 자, 대신 이제 전년 대비 보면, 전년 동월 대비 보면 28.7% 늘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 자동차도 꾸준하게 좋아지고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2차 전지는 그 8월 달에는 조금 감소했지만, 전월 대비해서 감소한 폭은 상당히 제한됐다. 그 말은 우리가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다시 10월 달이 되어서 9월 달 수출 동향표가 나타났을 때는 조업 일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월 대비 조금만 감소했다는 것은 다시 한번더 수출 지표가 강세로 돌아설 수 있는, 다시 한번더 실적적인 이슈가 2차 전지 쪽에도 돌수 있는 상황이 마련될 것이다는 것. 그럼 우리가 2차 전지 안에서도 가장 수출이 좋았던 쪽이 바로 양극재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양극재에 대한 부분 자체에 대한 부분에서 변화가 좀더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 추가적으로 현재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체크했던 게 뭐였습니까? 자원의 전략 무기화였어요. 에너지라든지 자원에 대한 전략 무기화가 이루어지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자원의 전략 무기화가 결국에는 시장에 대한, 우리나라에서도 자원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시 한번더 강하게 푸시가 할수 있는 그런 양상이 드러날 것이다 했죠. 그게 오늘 현재 포스코홀딩스에 그대로 잘 드러난다고 보고. 자, 포스코홀딩스가 여전히 신용 물량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에코프로도 신용 물량에 대한 부담감이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에코프로 비에 포스코 피처엔 다들 현재 키움증권에서는 신용 초과된 종목군들인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자, 신용 물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님 오릅니다. 오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반등폭은 이제 조금씩 제한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신용 물량이 있다 보니까 오늘도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윗꼬리가 살살살살 달리는 것은 결국 단기간에 이 고점에서 차트를 만들 때마다 있던 물량들에 대한 부분의 차익 매물, 그러니까 이제 끊어먹는 악성 매물들이 존재한다는 얘기. 그럼 오히려 이제 이런 악성 매물들이 이제 소화가 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치고 올라갈 때 다시 한번 더 실적에 대한 부분 자체가 좀더 부각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그것이 글로벌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자원의 전략 무기여. 지금도 오늘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반등이 강하게 나오는 것이 이제 니켈 관련된 이슈거든요. 그래, 지금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또 포스코홀딩스만의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리튬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리튬 가격이 반등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원의 전략 무기화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유가에 대한 상승도 함께 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결국 리튬에 대한 가격 상승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포스코홀딩스도 다시 한번 더 상승에 대해서 좀더 무게를 둬야 되는 시점이다. 이번 주에 나왔던 이슈가 포스코그룹이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기술을 해외 사업장에도 적용시키겠다. 그러면서 이제 포스코 DX가 먼저 반등을 좀 붙였습니다. 반을 붙였는데, 이 포스코 그룹은 꾸준하게 이 우상향에 대한 부분 자체를 좀더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우리가 봤던 기업이 이제 포스코홀딩스거든요. 포스코 DX는 과거에 매매했던 기업이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우선 현재 이 구간 자체는 저는 돌파를 할 거라고 봐요. 이 자리는 이제 돌파를 한번 해낼 건데요. 신용 물량의 부담감이 있더라도
단기간에 이 돌파는 나올 수 있다. 다만 이제 이 돌파가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까지는 한번 시도를 해볼 만한 그런 움직임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저는 개인들의 힘이 있다고 봅니다. 개인들이 지금까지 꾸준하게 물량을 모아왔고 유통 물량이 물량을 모아가는 동안 줄어들었고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치고 올라가는 부분도 쉽게 조금만 수급이 붙더라도 오늘 사실 거래량도 크게 안 늘었어요. 거래량이 조금만 붙더라도 지금 주가를 올려낼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보유하고 있는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좀 더 쉽게 치고 갔던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거든요. 하지만 지금 현재 자원에 대한 전략 무기화라든지 또는 현재 2차전지 관련된 부분 자체 수출 동향표를 감안해서 본다면 오늘의 상승이 고점을 만드는 상승은 아닐 것이다. 사실 박수권 상단이지 않습니까? 이 박수권 상단에서는 어쩔 수 없이 매도 물량,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 방송 얼마 전에 그 이틀 전에 9월 12일 날 방송도 그렇고 9월 10일 날 방송도 그렇고 제가 얘기했던 게 뭐였죠? 월봉상에서에 대한 51만원에 53만원 이 가격대를 깨지 않을 것이다. 현재국 깨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그 말을 믿고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보유하신 것은 정말 잘하신 거고요. 여기에 따른 반등을 현재는 이제 붙여서 지금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에 대한 부분은 제 말처럼 좀더 시세를 낼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저는 봐요. 다만,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봐야 되는 거, 여기를 이제 치고 난 다음에 여기를 이제 어떤 식으로 돌파를 해낼 수 있느냐. 이것은 또 별개의 문제고. 왜냐하면 여전히 신용 물량은 남아있고. 자원에 대한 전략 무기가 이루어지면서 가격 상승이, 리튬 가격이 상승이 나오든지, 니켈 가격 상승, 철강 가격 상승이 나오더라도, 여전히 지금 현재 고가에 대한 악성 매물은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만에 돌파해서 넘어가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때 상황을 보고 수급에 대한 손바뀜을 보면서 또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봐야 되는 포스코 퓨처입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는 양극재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2차전지는 양극재, 우리가 로봇을 볼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감속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감속기 관련된 기업들을 매매를 했던 거고, 2차전지는 양극재를 봐야 됩니다. 양극재, 리튬이 S티어, 가장 중요한 종목군들이 했다고 했죠. 2차전지 살 거면 양극재를 사야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양극재 관련된 기업들은 주가에 대한 변동을 나타낼 때 이런 실적에 대한 영향을 받게 되는 기업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다른 여타의 나라보다 기술적으로 뛰어난 부분이 바로 이 양극재에 대한 기술력이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하이니켈 배터리라든지 삼원계 배터리에 대한 그것을 나누는 기준이 바로 이 전구체에 대한 화합 능력입니다. 이게 전구체를 만드는 능력을 우리가 이 하이니켈 배터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전구체에서 리튬이 붙으면 양극재가 되는 거죠. 그 영상은 반드시 다시 한번 더꼭 보십시오. 아까 전에 2000 마스터 강의를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 현재 이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 양극재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현재 구간에서 반등을 붙인다고 봅니다. 붙이는 거고, 앞서서 단기적으로 8월 17일 날 바닥을 찍고, 이때도 바닥을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더 단기 반등이 나오고, 이 반등폭 20% 이상이었고, 그에 따른 현재 거래량이 차익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자, 이 자리에 대한 부분은 일부 저항으로 지금 잡혀 있는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앞에서 자리 잡았던 자리를 이탈하면서 또다시 투매에 대한 물량이 나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래량이 어제 나오고 오늘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 이것도 마찬가지로 40만 원 전후에 대한 부분에서 가격적인 조정은 나타날지언정 다시 한번 더 고점으로에 대한 푸시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루어질 수 있다. 위에 있는 지금 20과 62평이 만나는 지점이 있는데 그 지점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위에 있는 47만 원 선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40만 원 요 자리가 단기적인 부분에서 지지와 저항을 나타낼 수 있는 자리다 보니까 일부 조정폭은 나올 수 있어도 지금 현재는 이런 앞서 얘기했던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주가에 대한 반발 매수세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봅니다. 일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신용 물량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물량에 대한 부담감도 지금 올리는 입장에서는 있거든요. 세력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시간적인 부분 조금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도 보면 이제 현재 나오는 이런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는 쇼크부링 물량이 될 가능성이 높죠. 지금 마찬가지로 포스코홀딩스도 이 물량들은 쇼크부링 물량이 될 수 있고, 대신 오늘 봐야 되는 것은 이제 연기금에 대한 매수가 들어온다는 것은 지금 현재 앞으로에 대한 그런 에너지에 대한 전략 무기화라든지 전체적인 시장에서의 자원의 지금 가격이 또다시 한 번 더 인상되는 양상들을 전 세계적으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수출 동향표에 대한 영향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에코프로도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에코프로가 최근 들어서 기관 매수가 상당분 붙습니다. 기관의 부정적인 레포트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다시 한 번 더 매수가 이제 붙고 있는 그런 양상들인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 바닥 신호가 드러나고 나는데 좀 더 밀리는 양상들인데, 자,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85만원 선, 요 정도 85만원 선 전후까지는 우리가 단기 바닥이라고 저는, 지금 현재 단기 바닥이 형성되어 있지만, 현재 신용 물량에 대한 부담이 있다 보니까 못 올라간다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기 바닥을 한번 형성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마찬가지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바닥 신호가 들어오고, 그 다음날 고작 4% 올랐습니다. 이 단기 바닥 신호 맞았다는 얘기예요. 현재 이런 가격대에서 에코프로 비면 더 밀리면 안 돼요. 더 밀리면 안 돼요. 현재 이 가격대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양극재를 봐야 된다고 했지. 양극재 전구체 관련된 기업들이 코스모 신소재 같지. 자,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다시 한 번 더 20선에 대한 돌파를 이루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후반기에 추가적인 발주 가능성이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 그래서 그런 기대감 자체가 주가에 대한 변화 양상으로 좀 드러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단기간에 하락폭이 좀 컸다 보니까 지금 보면 22만원 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14만원대까지 단기간에 많이 내려왔고, 낙폭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자리다 라는 것도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양극재 관련된 기업 중에 가장 하단에 처져 있는 것이 지금 현재 LG화학인데, 자, LG화학은 현재 구간에서는 그냥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시간만 여유를 두고 좀 보신다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2차전지에 대한 비중이 크지는 않습니다.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고 LG화학이 조금은 약간은 웃긴 부분 중에 한 개가, LG화학 안에 이제 LG도 생명과학부가 또 따로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실적도 또 함께 영향을 미치는 기업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LG화학 같은 경우 대부분 다 이제 석화 제품이라고 해서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지금 보면 유가에 대한 상승이 조금씩 나타나면서 마진폭이 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LG화학 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타의 이제 롯데케미칼이라든지 이런 석화 기업들이 보면 주가 자체가 바닥에서 돌려내는 움직임들이 나와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업황적으로 봤을 때도 석유화학 업종에 대한 반등이 나타난다는 것은, 지금 LG화학이 얘는 석유화학 업종 플러스 양극재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지금 가격대에 대한 부분이 저렴한 가격대에 대한 부분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가에 대한 부분 자체를 앞으로도 좀 더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저는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지금 이게 과거 100만원까지 올랐을 때, 그러고 난 다음에 물적 분할 이슈 터지고 난 다음에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 자체가 나오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지금은 현재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조금만 길게 좀 두고 보신다면 단기적으로 막 접근해서 막 뭔가 승부를 내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2차전지에 대한 가치적인 부분을 보고 가져가시는 분들이라시면 조금만 긴 시간을 두고 보신다면 충분히 현재 구간은 저렴한 가격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포스코 홀딩스를 제가 추천을 오르기 전에도 추천을 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가 여기서 51만원대에서 한번 또 추천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했던 것은 100% 이상 넘어갔는 건데,
그러면서 강조를 해드렸던 것이 월봉상에서에 대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하다고 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쉽게 깨질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리 돌파를 한다는 것은 이 포스홀딩스에 대한 기업이 뭔가 정말 바뀌었기 때문에 돌파가 나옵니다. 얘는 지금까지 철강업체로서 있다가 이제는 2차전지 소재 기업으로서에 대한 재평가를 받는 것. 거기에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기업은 양극재와 음극재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인 거죠. 리튬에 대한 지분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리튬 염호에 대한 포스코홀딩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폐배터리도 포스코홀딩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실리콘 음극재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니켈 포스코홀딩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자원에 대한 부분 자체가 후반기로 될수록, 겨울로 될수록 현재도 LPG 가격, LNG 가격도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반대 조금씩 나온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지금 다시 한번더전 세계적으로 유가도 상승하면서 자원들에 대한 가격도 상승하는 양상이 나타날 때마다 이슈가 될수 있는 기업이 바로 이 기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매매를 하고 계신 분들이 같은 경우에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은 좀더 호흡을 길게 가져가신다면, 일단은 한번 좋은 흐름을 좀더 연출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항상 빠지면 영상을 올렸습니다. 빠질 때마다 좀더 버티시라. 이런 이슈가 있다. 또 다시 또 좋은 말 얘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더 한번 기다려보자. 이렇게 좀더 여러분들 마인드를 잡아드리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오늘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기적으로 의미 있는 돌파가 나오는 날입니다. 그렇다 보니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서, 아이고 어떡하지, 돌파될까 말까 그렇게 이제 생각하지 마시라고 영상을 올립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지금은 좀더더 여기에 대한 박스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한 65만 원 전후에 대한 부분까지는 좀더 시세를 낼수 있는, 그것이 우리가 9월 달에, 8월 달에 우리가 테마의 계절이었기 때문에 빠졌던 것이 9월 달에 반등 나올 것이다. 일단은 지금까지 저 예상대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약속의 9월이었어요. 그죠? 그러면 10월은 뭐냐? 10월은 결국 희망의 10월이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더좀더 올라갈 수 있는 양상들이 드러날 수 있으니까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그걸 기억하시면서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전지는 양극재가 일단 가장 중요하고요. 최근 들어 테슬라 이슈가 나오면서 실리콘 음극재 나오는데, 실리콘 음극재는 두 가지 종목이 중요합니다. 하나가 이제 대주전자 재료, 또 하나가 이제 포스코 퓨처엠, 그 도전제 기업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촉매시킬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공정 장비 뭐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유튜브에서도 그 마스터 강의, 여러분들 뭐 출퇴근 하시다가 보면 금방 봅니다. 정말 2차전지를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강의 내용 중간에 광고도 없어요. 그냥 쭉 보시면 됩니다. 대신 목소리가 조금 지루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양해하시고, 대신 내용이 알차니까 이거 보시면서 그렇게 한번 2차전지에 대한 전체적인 업황의 흐름이라든지 원리를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간에 2차전지에 대한 변동성이 생길 때마다 영상 2차전지 핵심 분석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그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2차전지에 대한 흐름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또더 좋은 내용 담아서 다음에 또 뵙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예전에는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최근에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로의 빨간 주식 유튜브 많이 구독하기, 좋아요 주시면 제가 더욱더 힘내서 또 여러분들하고 좋은 내용들 많이 담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 오후 1시 30분에 이상로의 텐텐백업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프로그램 한 가지 더 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밤 8시에 빨간맛 주식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많이들 보시고 시장의 흐름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 또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